자, 뭐 시작하죠 뭐.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은 늦게 오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오늘 강의를 맡은 조재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CMS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한 파트는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CMS라는 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고 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실습이라고 해서 직접 한 번씩 다 해보시면 좋은데 그럴 방법은 없어요. 뭐 장비도 참 제한적이고요. 제가 뭐 여러 강의를 다녀봤지만 그런 시설이 받쳐줘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 어느 곳도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학교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실습하는 과정에 대한 걸 한번 보여주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항상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할 것 같지만 몇 가지 팩트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훑어보는 과정으로 오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론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첫 번째는 이제 카메라 프로파일링 하는 거.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색을 어떻게 잡아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모니터에서 색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린터에서 어떻게 색을 컨트롤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과정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CMS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CMS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사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먼저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요소들이 변화가 있어서 CMS를 알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사체가 있어요. 얘를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네? 카메라? 카메라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죠. 빛이 있어야만 카메라가 보이니까. 카메라가 보이는 게 아니죠. 빛이 있어야만 피사체가 보이니까. 그래서 빛이 가서 반사되어 온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형태나 색깔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예전에 한 번을 생각해 보자고. 필름일 때 사진을 어떻게 재현했는지. 1800몇 년도에 만들어진 그 사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정착시켰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만 있으면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필름이 있어야 되고요. 이 필름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 필름으로 찍은 다음에 그것을 약품을 통해서 현상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현상이 되고 나서야 필름에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되죠. 그리고 상이 맺힌 필름을 다시 암실에 들어가서 확대기에 집어넣고 인화지에 노광을 줘서 인화지에다 똑같이 현상을 하고 그리고 사진을 얻어요. 이게 전통적인 사진에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날로그인 피사체가 반사해서 아날로그인 필름에다 상이 맺히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날로그 약품을 써서 필름을 현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진을 얻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딱 설명하면 설명을 이해를 하셨는데 이제는 이걸 이해하기조차 힘들어요. 왜? 필름이 없거든요. 필름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코닥에서도 생산 중단했다가 요즘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거나 아날로그의 과정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진을 재현을 했어요.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어떤지 보자고요. 디지털에서 지금은 우리 디지털로 다 찍으니까 첫 번째 피사체 있어야 되죠. 카메라 있어야 돼요. 뭐 좀 바뀌었다면 디지털 카메라일 뿐이죠. 역시나 빛은 존재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어차피 카메라고 뭐 우리가 보질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온 빛, 이것을 필름을 대체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필름의 역할을 대체하나요? CCD. 얘가 필름의 역할을 대신해요. 어떻게? 빛이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서 빛의 강약을 측정해주는 센서예요. 단지 여러 개의 센서가 매트릭스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온 신호, 뭐죠? 빛의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게 CCD라면 그 신호가 나오는 것이 바로 결론적으로는 사진의 정보와 마찬가지 전자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전자적인 정보를 그제서야 CF 메모리, SD 메모리, 메모리에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담아져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가져오죠. 그래서 모니터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뭐 조정도 하고 변화도 주고 그러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프린터에다 신호를 보내고 그 프린터에서 사진을 얻어내요. 이게 바로 디지털의 사진 프로세스죠. 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피사체도 동일하고 사진을 얻는 것도 동일해요. 그죠? 단지 중간에 과정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필름일 때. 자, 이 과정에서 색깔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필름을 찍을 때, 아, 얘 이렇게 찍으면 색감이 더 좋아져. 이렇게 찍으면 색감이 거지 같아. 색깔을 좌우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예? 아니요, 여기 아날로그 과정에서 장비 중에서 렌즈도 분명히 영향을 줬죠. 필터로도 색을 조정했죠. 또 필름 그래서 옛날에 많이 골랐었잖아요. 벨비아는 어떠니, 뭐 EPP는 어떠니, 뭐 엑타크롬은 어떠니 많이 가렸었어요. 또 약품도 변수가 돼요. 또 인화지, 그죠? 그리고 인화를 하는 또 약품이 또 들어가겠죠. 이런 요소들이 색깔을 좌우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색을 많이 좌우하는 요소들, 필름, 인화지, 그 다음에 얘를 그 색깔을 하는 그 뭐야 현상하는 약품 어디서 만들었죠? 코닥, 또 후지, 일포드, 아그파, 또 뭐 코니카 뭐 많죠? 그런데 재밌는 건 코닥 필름이 있으면요. 코닥 약품이 있어요. 그죠? 코닥 인화지가 있으면 코닥 약품이 있어요. 예전에도 칼라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어요. CMS라는 것. 다시 말해서 칼라를 매니지먼트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나는 코닥 필름을 사다가 코닥 약품을 갖고 코닥에서 써준 매뉴얼대로 현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코닥 필터가 달려있는 확대기에 집어넣고 코닥 인화지에 프린트를 해서 코닥 약품으로 인화를 하면 돼요. 현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CMS가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민할 게 없어요. CMS를 뭘 고민해? 고민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약품을 좀 온도를 높여봐? 좀 낮춰봐? 혹은 뭐 앞에다 필터를 좀 바꿔봐? 그 정도가 다예요. 결국에는 코닥이라는 혹은 후지라는 회사에서 CMS를 죽어라 공부해서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그걸 모든 매뉴얼 안에 녹여놓은 거. 그게 CMS였어요. 그런데 디지털로 넘어가 보죠. 디지털 카메라 누가 만들어요? 예? 요즘 유명한 회사들. 캐논, 니콘, 소니, 뭐 펜탁스, 뭐 후지, 시그마, 핫셀, 라이카 막 뭐 이러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CCD는 누가 만들어요? 소니? 이제는 뭐 소니가 거의 평정해버렸지만 얼마 전까지 해도 코닥 CCD 되게 많이 썼고요. 삼성도 CCD를 잠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캐논의 대표적인 CCD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죠. 파라소닉도 만든 거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만들진 못했어요. 요즘 대부분 소니 CCD를 상당히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그 시그널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거는 카메라가 결정하니까 카메라 회사가 알아서 한다고 쳐요. 모니터 뭐 갖고 계세요? LG? 삼성? 에이조? 델? 애플? 그죠? 이름이 좀 달라. 그죠? 프린터? 엡손? 캐논? 뭐 후지, 올림푸스도 나오긴 나와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제조회사 한 회사에서 캐논이 카메라 만들고 CCD 만들고 모니터 만들고 프린터 만들고 캐논은 다 하나요?
어쨌거나 다 할 수가 없어요.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왜? 각각의 장비는 범용 장비거든요. 사진만을 위해서 포매팅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다양한 제조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CMS의 문제가 개발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MS를 공부해야 되고, 왜 칼라가 틀어지는지, 이 칼라를 어떻게 잘 매니지먼트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CMS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칼라를 어떻게 재현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첫 번째,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이죠. 세 가지 빛의 색깔을 가지고 섞어서 색을 재현할 수 있어요. 요거는 아마 빛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방향의 색 재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장비에는 RGB라는 값이 존재해요. 아주 단순한 기술이지만 이 엄청난 걸 발견한 사람 덕분에 우리는 지금 디지털적으로 색깔을 재현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요거는 빛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빛이 아닌 것도 색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얘는 잉크죠. 그래서 얘는 스스로 빛을 내거나 빛의 파장을 뿜어낸다면 얘는 빛이 들어가서 반사되어 나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머지 색깔은 흡수하고 반사시키는 색깔만 보여주는 형태로 색을 조합할 수 있어요. 요런 것들은 이제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에 의해서 재현이 되죠. 뭐 프린터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컬러를 재현합니다. 그래서 컬러를 재현하는 방법은 크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은 완전히 속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일치되거나 같아진다라는 것 자체는 포기해야 되는 게 CMS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걸 망각하죠. 그래서 모니터랑 프린터랑 왜 색이 달라요? 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 모니터는 RGB로 색을 재현하고요. 프린터는 CMYK로 색을 재현하거든요. 바로 이런 과정들을 풀어가야만 제대로 된 CMS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자, 장비가 있어요. 스캐너, 필름 스캐너, 평판 스캐너. 얘는 무슨 장비일까요? RGB 장비일까요? CMYK 장비일까요? 네? 조금 헷갈리죠. 그런데 얘는 RGB 장비예요. 왜? 스캐너 할 때 어때요? 빛이 한번 쓱 지나가죠. 그 빛이 뭐예요? 원고에다 빛을 쏴서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을 측정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원고는 CMYK로 재현됐을지 모르겠지만 스캐너에서 나오는 정보는 RGB 정보죠. 빛의 강약을 측정한 RGB 정보예요. 그러면 모니터는? 얘는 뭐 고민할 거 없죠. 집에 가서 돋보기 한번 딱 모니터에 들여다보시면 안에 레드, 그린, 블루 쭉쭉쭉 보일 거예요. 프린터는? CMYK죠. 왜? 종이 위에 잉크를 떨어뜨리죠. 물론 약간의 그 사람들이 마케팅 포인트나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는데 해요. 이렇게 우리 앱손이나 이렇게 컬러가 여러 개 들어가는 거 있죠. 8색, 12색 들어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RGB 프린터라는 명칭을 쓰기도 해요. 왜? RGB를 재현하는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CMYK로 색을 재현하지만 RGB의 색깔들을 재현하기 위해서 뭐 라이트 사이안, 라이트 마젠타, 라이트 옐로우, 뭐 오렌지, 그린 막 이런 잉크를 집어넣어서 색을 재현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큰 폭에서, 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CMYK 장비예요. 인쇄용 옵셋 인쇄기 CMYK 장비죠. 자, 각각의 장비가 색깔을 재현해요. 그런데 똑같은 색을 재현한다고 해도 그걸 재현하는 방법들이 다르죠. 그리고 사용되어 있는 소자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우리 항상 기준은 사람의 눈이에요. 왜?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는 우린 가시광선이라고 부르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는 가시광선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뱀이라면 적외선을 보겠죠. 그러나 우린 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시광선만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 눈이 항상 기준이 돼요. 사람 눈으로 요 레드가 요런 수치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조금 낯선 수치일 수 있어요. 랩 컬러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거는 뭐 옛날에 그 과학자들이 사람 눈으로 보는 색깔을 좌표화 시켜서 표에 얹을 수 있는 방법을 막 연구하다가
발견해낸 방법이에요. 그래서 L은 밝기를 나타내는, 루미노서티를 나타내는 거고요. A랑 B는 색깔의 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의 축이 있어서 보통 3차원 입체 공간으로 표현을 해요. 나중에 그 차트가 한번 보일 건데 어쨌거나 그래서 요 레드도 아닌 것이 좀 칙칙한 이 컬러가 랩 컬러로 했을 때 50에 32에 17이라는 숫자를 갖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 색깔을 스캐너가 읽으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스캐너는 랩 컬러를 읽는 것이 아니라 RGB 값을 읽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색깔인데 스캐너가 읽었을 때는 레드 173, 그린 96, 블루 94 이렇게 읽어요. 모니터가 저 색깔을 똑같이 재현하려면 다른 수치를 뿌려야만 이 색깔을 재현할 수 있어요. 프린터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CMYK 다른 수치로 각각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나는 같은 색깔, 저 칙칙한 레드 색깔을 표현하고 싶은데 얘를 스캐너에다 넣으면 이 숫자고 모니터에다 넣으면 이 숫자예요. 프린터에다 넣으면 이런 숫자를 넣어야만 똑같은 색을 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장비 3, 4대만 문제가 되면 뭐 어떻게든 맞춰보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스캐너, 전 세계에 판매되는 스캐너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니터, 뭐 엄청나죠? 심지어는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모니터인데도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달 생산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에 놓으면 색깔이 달라 보여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컬러를 정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컬러를 재생산하는, 과학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재생산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자, 스캐너에서 색깔을 하나 읽었어요. 그러면 이 색깔을 얘한테 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랩 컬러로 바꿔요. 왜? 랩은 사람 눈으로 보는 색깔을 그 수치화 시킨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랩에 들어가지 않는 색깔은 없어요. 왜? 색이라는 건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건데 랩 컬러 밖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치화 시킬 수 있어요. 어떤 색깔이든지. 그래서 이 RGB 값을 랩 컬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랩 컬러, 이거 이제 CI는 그 랩 컬러를 설정하는 그 협회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랩이라고 보통 이렇게 명칭을 붙여요. 그럼 저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 요 수치를 가지고 이 프린터가 이 랩일 때 어떤 CMYK 수치가 필요한지를 정리해 주면 똑같은 색을 재현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디지털에서 컬러를 재현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스캐너 제조회사는 자기 스캐너가 랩 컬러의 수치랑 자기네 컬러의 RGB 값이랑 일치되는 차트표를 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스캐너 드라이버 안에 인베이드 시켜놔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ICC 파일, 프로파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파일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랩 컬러랑 비교했을 때 이 장비가 어떤 색깔의 위치에 있어 라는 것을 수치화 시켜놓은 정보예요. 그럼 얘는 내 장비가 CMYK 정보를 가지고 랩 컬러의 어떤 수치랑 1:1 대응하는지만 고민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비가 있더라도 그 장비에 있는 드라이버랑 ICC 파일을 가지고 랩 컬러로 변환하고 그 랩 컬러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장비로 바꿔 탈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컬러를 계속 여러 장비, 다양한 색깔을 재현하는 장비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에서 컬러를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